공동선언을 채택한 날입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 화해 평화 협력을 위한 역사적인 대장전이었습니다. 어떤 동영상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동안 남북 정상 대차에 걸친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 간에 이룩한 화해와 협력을 막은 게 누구입니까? 과연 누가 남북 교류 협력 질서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통일 대교는 1998년 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오르무마리의 숫자를 이끌고 건너간 길입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건너간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북권의 화해 협력은 어디로 가고 분열과 상호 불신 그리고 평화 협력 지대로 선포된 서해는 어떠합니까? 서해는 분쟁의 분노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통일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입니다. 우리의 열망을 담아 평화 통일의 열망을 담아 우리의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호를 같이 외쳐주시면서 행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통일 민족대회 보장하라! 행진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어오시면서. 예예. 평화 통일 민족대회 보장하라! 보장하라! 남북 민족 교류 보장하라! 주신하라! 우리가 좋지 처리하라!
같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장경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6.15 공동선언 발표 11개월 기념 평화통일민족대회가 민족대회 부록까지 그동안 경과대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탁을 받고 여기 임장으로 오늘 차 안에서 헌법 전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읽어드리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 새 세기에 앞서서 새 세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공도로 선언한 남북 6.15 공동선언은 바로 이 헌법 정신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거기에 조국의 민주개혁이 있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있고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오늘 그 사이에 우리는 평양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중국에서 수많은 결의의 만남과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1년 지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거의 도로 남야비 탑재된 불행한 이 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5.24 조치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5.24 조치가 국민을 대변합니까? 5.24 조치가 국회입니까? 여러분, 6.15 공동선언은 바로 헌법 정신의 정점이요, 실천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5.24 조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희망을 모두 앗아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지만 저걸로 개성에는 북한의 민간 대표단이, 해외의 민간 대표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 목놓아 외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통탄하게 가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 똑똑히 이를 기억해서 바로 우리의 행동과 행진이 헌법 정신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이룩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조하던 그 이 정권이 지금 오늘 이렇게 막아서는 이 모습이 바로 소통인가 하는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표리가 부동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작업 그리고 결의와 협력을 위한 작업들에 일선에 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선언 이행하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예 도보로 저기 14선언 이행하라! 지금부터 6.15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민족대회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평화의 다리에서 정경란 집행위원장의 사진을 6.15 공동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평화통일 민족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은 11년 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놓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과 북을 교류와 지원을 모두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를 발표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남과 북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흐르는 화해의 강물, 통일의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4대강은 고로막을 수 있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표단 여러분과 남과 북의 국민들 사이에서 그 마음속에 흐르는 화해의 강물, 통일의 의지는 누구도 거스르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행사를 조촐하게나마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6.15 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님의 격려의 말씀이 아니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진행하는 평화통일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북과 해외와 남이 함께하고자 한 6.15 11주년 민족 공동 행사는 이렇게 처참하게 막혔습니다. 태성에서 공동 행사를 하자 한 합의는 이렇게 몰골산납게 막혔습니다. 북 당국은 북측위원회 100명의 개성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남당국은 남측위원회 100명의 개성길을 막았습니다. 통일 대교입니다. 통일로 가는 큰 다리입니다. 통일로 가는 큰 다리를 막아선 건 남북, 남쪽 당국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반평화 정책 현실입니다. 분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남북 화해는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시대정신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끝내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독재정권이 시대정신 인권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권은 크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막히지 않습니다. 독재정권은 시대정신 민주주의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대정신 평화 통일을 막고 있습니다. 통일 대결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8천만 결의의 평화 통일은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화 통일은 시대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정신이 이명박 정부에게 막힐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6.15 남측위원회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번 대표단 여러분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당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분하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힘을 당하지만 막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차단을 당하지만 차단당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정신은 꿈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막음은
무력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차단은 무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벌써 또다시 펼쳐지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북측위원회 동지들과 해외측위원회 동지들에게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3년째 파행을 감수하자 한 우리 남측위원회 북과 해외에 큰 죄를 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가오고 있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기어코 다시 평화의 시대를 열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6.15 공동선언 12주년 민족 공동 행사를 기어코 한반도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다짐합시다.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해 지금부터 온 힘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시다. 저 반평화 정치 세력을 역사의 무대 뒤로, 역사의 무대 뒤로, 역사의 무대 뒤로 물리고 말 것을 다짐합시다. 우리 다시 평화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십시다. 저는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6.15 공동선언 11도를 맞이하였습니다. 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안타깝게도 이곳 임진각에 멈춰 섰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던 길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한되고 차단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닦아놓은 길 위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수풀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길이 완전히 사라져 새롭게 개척하는 과오를 범하기 전에 길을 막고 있는 장벽을 걷어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장벽을 걷어내는 출발은 바로 6.15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더 이상 적대시 하지 말고 상호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공존 공영하는 통일로 나아가자는 8천만 결의 약속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반세기 넘게 지속된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폭파와 연평도 포격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받칩니다. 남북의 정상이 서해를 공동 개발하고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합의를 실천했더라고 하면은 이러한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서로 경쟁 일변도로 나아갈 것입니까? 6.15 공동선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북 간의 비방과 위협이 심화되었고 심지어 포탄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남북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고 우리의 문제를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다 발전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도 좋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최종 목표가 되도록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먼저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6.15 정신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상대방의 진정성을 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MB 정권에게 선거를 통해 국사를 위임했지만
역사의 후퇴까지 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녘통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북녘통폐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부침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보다 당당하게 만나서 대화하기를 촉구합니다. 당국 간의 대화가 어렵다면 민간의 만남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과거 남북 당국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민간이 교량 역할을 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오늘과 같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발걸음이 차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서 멈추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열망과 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회오리가 되어서 6.15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남북 당국도 소모적인 논쟁과 대결을 접고 6.15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6.25를 전환점 삼아서 평화와 상생의 통일 미래를 더욱 힘차게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평양에서 또는 평양에서 온 북한 동포들과 함께 서울에서 아니면 개성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축하하고 더욱더 발전된 남북 공동체를 향해서 힘찬 전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도 가지 못하고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이 행사를 치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오늘 6.15 공동선언의 뜻을 다시 새기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를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원래는 개성은 못 가도 도라산역에서라도 열겠다고 했었는데 당국에서는 이마저 불허했습니다. 최고회의 마치고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정말 마음이 아픈 간담회였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 대표들은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륙에 진출했던 기업들 28개월 동안 가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 대마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다 지어놓고 이제 가동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눈앞에 놓고 출입이 중단돼서 그 뒤에 아무런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이 벌써 23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동포들이 10만 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북한이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개방에 가장 가까운 길이 이렇게 교류와 협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오직 이념, 그것도 낡은 남북대결의 이념, 분단의 이념으로 남북관계를 대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동포애를 갖고 남북을 관계를 대하고
둘째는 이명박 정부가 좋아하는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남북관계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민생입니다. 평화정책을 계속 진전시켜서 개성공단도 더욱더 발전시키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열고 개성관광도 열고 북한 내륙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기업활동하도록 하고 북한의 수산물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 수입을 다시 열면은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 기업들의 활로가 트입니다. 경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5.24 조치 이제 푸십시오. 투자한 것 다시 살릴 수 있도록 5.24 조치 이제 해제를 하고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만 민생부터 생각하면 북한에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부터 생각하면 또 앞으로 우리가 진출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부터 생각하면 낡은 이념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남북 대결, 북한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이 서투른 방식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 적 간에도 교류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공개하고 폭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서로 우리가 만나서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나간다고 하는 자세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다시 추진하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자회담도 다시 열어나가는 방향으로 길을 열고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갈 것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 우리 야당 남북 대화를 위해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제 남은 것이 1년 반밖에 실제로 되지 않는데 남북관계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실적을 가져가십시오. 다만 남북 간의 평화를 우리 민간의 교류를 또 협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못하면 민간 인도적인 지원 사업이라도 열어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이제 남은 기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2000년 6월 15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반세기 동안 전쟁의 공포와 미산가족의 아픔 속에서 헤맸던 우리 민족이 서로 다시 만나 대화하고 앞날의 평화를 다짐했던 그 감격의 순간 다시 생각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 변형의 길로 나아가자는 그 다짐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여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 3년이 지난 오늘의 남북관계는 11년 전 그날보다 훨씬 더 후퇴했습니다. 남북 간의 공식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육자회담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국 간 비밀 접촉마저 공개될 만큼 남북 간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기획개방 3천을 줄곧 외치면서 북을 자극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까지 북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핵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남북 간의 대결과 긴장만 높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서민들에게 통곡과 한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남측 정부의 주도권은 그 어느 것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회담과 인도적 지원을 제의하는 주변국들의 시도를 막는 주객 전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5.24 조치로 인도적 협력과 경제 교류 모든 것이 가로막혔고 그 피해는 남쪽 기업을 포함한 남측 경제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엄중해진 오늘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 정책의 실패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더 이상 대북 강경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화로만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북이 사과해야만 풀 수 있고 그래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를 이제는 정부가 버려야 합니다. 11년 전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제 북은 이번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이 처리된다면 남북관계를 격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 인권이 대립될 경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자명합니다.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가 있어야만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북한 인권법은 사실상 대북 적대의식을 고조시키고 반북의식을 심어온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몰두한 법안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6.15 정신을 살려서 남북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설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그리고 어떤 협력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긴 세월 수많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 화해의 6.15 정신을 만들어내시고 지켜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새로운 통합 진보 정당을 건설하면서 6.15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생겨난 국민들의 갈등과 대결의식 그리고 경멸과 증오의 고통스러운 생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 2012년 정권교체의 돌풍을 통합진보정당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5 정신을 지켜내고 성사시키는 일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15 11주년 행사에 저희 당 대표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서 기념사와 격려 말씀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11주년 기념대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작년만 하더라도 그 천안한 사건과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결국 6.15 선언과 14 정상선언에서 우리가 최소한 모색하고 진전시켰던 그 남북 화해와 신뢰, 상호 존중과 소통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기념식에서 정말 이렇게 조촐하게 진행하고 있으면 과연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또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정말 눈물을 강요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선 오늘 이 기념식에 한나라당이 현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적어도 시대정신이라는 말씀을 우리 김상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지난 6.2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려고 했다가 참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이라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똑똑하게 인식하고 남은 1년 반 동안이라도 적어도 상호 존중, 신뢰, 소통, 평화의 이 가치에 복무하는 길만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길임을 정말 자각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청년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6.15 정신의 내용과 개념, 또 14 정상선언의 내용과 개념에 대해서 선언과 약속에 그치지 않고 그 개념과 정신이 우리 국민의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12주년 행사에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합의가 있었고 어떤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널리 공유되고 내년 12년 행사 기념행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러한 염원들 또 화해의 여러 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들 또 신뢰의 증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1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정말 보여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 5만 당원 굉장히 젊습니다. 우리 6.15 정신과 14 정상선언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함께 공유하고 국민들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번영 유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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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잡고 6.15 교류협력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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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갈 평화, 화해, 통일을 향한 간절한 희망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1돌이 되는 이 시간 우리는 아마 예정대로라면 개성의 고려박물관 마당에서 6.15 평화통일민족대회 개막식을 성대히 끝내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해외 토론회의 여운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부문 상봉 모임을 기다리며 지난 10년 동안 만났던 그렇지만 최근 2, 3년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눌 마음에 가슴 두근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하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나? 비록 원점이긴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처럼 남과 북의 여성들이, 노동자가, 농민이, 청년학생이 이 땅에서 전쟁이 나지 않게 평화롭게 살기를 이야기하고 6.15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를 함께 만나서 그리고 부문 상봉 때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어떤 예술적 감동을 나눌 것인가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다면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일상이 이렇게까지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남과 북의 의견 조율이 안 되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우리끼리 일치되지 않아 남남 갈등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행사를 해야 하나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때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배부른 고민이었는지, 이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게 가르침 아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걱정하며 만나던 이들이 장벽에 부닥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 더운 여름날 이 땡볕에 앉아서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슬프기까지 합니다. 남의 나라도 아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민족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무엇 그리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 얼마나 민족이 만나는 게 두려웠으면 이렇게 막아쓰고 갈라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명박 정권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공동행사의 보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유력한 기회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정부가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명박 정권은 모든 기회를 놓쳤습니다. 민족 앞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10년의 공든탑이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 노선은 군사충돌만 불러왔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빙자하여 5.24 조치를 통하여 인적, 물적, 인도적 지원을 봉쇄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북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를 고립시켰습니다. 북과 중국의 결합력만 높여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평화가 전쟁으로, 함께 나눔이 포탄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6.15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의 시대인 14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민족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 요구해야 합니다. 6.15로 돌아가라! 하나하나의 실천이 다시 우리 민족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오신 우리 손학규 대표님, 이정희 대표님 여러분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참당의 권태용 최고위원님, 민주노동당의 정성희, 이영순 최고위원님, 예, 민주당 최고위원님은 혹시 명단이 들어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주신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15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박덕신 상임대표님, 6.15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이강일 상임대표님, 6.15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노형우 상임대표님, 6.15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김영만 상임대표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민화협회 이창복 상임의장, 조성우 공동의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오정열 상임고문님,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님, 범민연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님, 그리고 전국농민회 총연맹 이광석 의장님, 카톨릭농민회 임봉재 의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태 참여연대 상임공동대표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원불교 김정덕 평양교구장님, 김대선 문화사회부장님, 정상덕 공동대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정진우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6.15 남측 여성본부 성미 상임대표님 방금 오셨고요.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정우석 상임대표님 이따가 볼 것 같습니다. 6.15 교육본부 정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미자 선생님 와주셨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목 공동대표님,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윤희숙 공동대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님, 한국노총 한정혜 통일부위원장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박자은 의장, 추모연대 박준기 상임대표, 김영훈 공동대표, 평통사 배종렬 상임대표, 김창환 공동대표, 유가협 배은심 의장, 민가협 조순덕 의장님, 통일광장 권낙희 대표님, 불교평화연대, 그리고 양심수원의 권호은 명예회장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 우리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천막 밑이라도 그늘이 있어도 아마 열기가 그대로 전해질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시면서. 가슴 울렁이는 우리는 하나,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됨을 말할 수 없네. 신명나게
신나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노래로 철망 앞에서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깃발 날리시면서 더우시면 집 부채질도 하시고요. 네, 한 손은 깃발, 한 손은 손부채 이러면 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한 온 결의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다. 하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섯,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유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굳게 손 맞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오늘 남과 북, 해외의 온 결의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1도를 맞이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00년 6월 남북 공동선언의 채택은 불신과 대결의 민족 분열사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로 바꿔놓는 일대 사변이었다. 6.15 공동선언에 의해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하나로 이어지고 각계각층 사회의 접촉과 왕래, 통일회합을 비롯해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이 발굴되었다.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이 폭넓게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오늘 남북 사이에는 왕래와 접촉, 대화와 통일 회합의 길이 막히고 대결과 전쟁의 기운만이 무겁게 감돌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민족의 대결을 조장한 결과이다. 더욱이 남과 북 해외의 민간 단체들이 합의하고 추진해온 개성에서의 6.15 공동선언 발표 11도 기념 민족 공동 행사를 끝끝내 차단한 것은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다. 소중한 결실들을 고수하며 6.15 시대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가자. 6.15 공동선언 실천의 길에서 온 결의가 하나가 되자. 이것이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의 앞에 내놓은 약속이자 다짐이다. 무력 충돌까지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출로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한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남북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왕래, 협력, 교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자. 6.15 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민족 공동의 통일 행사가 차단되고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엄혹한 현실에 온 결의가 분노하고 있다. 그 어떤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하더라도 6.15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다. 화해와 진호 굳게 손 맞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6.15 공동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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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